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PNT고요. 오늘 주가 3% 양봉 나왔는데 워낙 차트가 지금 좀 많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고 뭐 차명 이사님이 이번 주는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금요일까지 좀 찍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양봉이나 뭐 음봉에 크게 의미가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시장의 흐름 혹은 최근에 어쨌든 이차전지 쪽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좀 따라가 주는 거. 어쨌든 뭐 SDI, 뭐 LG엔솔, 뭐 포스코 그룹주들 대부분의 그 반등을 만드는 건 어쨌든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 쪽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지금 투신밖에 안 들어오죠. 연기금이 같이 들어와 줘야 PNT는 좀 힘을 받고요. 보험 쪽도 매수가 아예 안 들어오고 있고, 보통 연기금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따라 붙거든요. 근데 대장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다. 이게 프로그램 매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조금씩 달고 주가 올려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지금 유의미한 가격인 4만원. 라운드 피겨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4만원보다 더 중요한 구간은 요 중간 구간이에요.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3천원부터 5천원 영역. 요 구간을 회복을 해줘야, 그래야 의미 있는 가격이죠. 원래 있던 전저점. 이 안으로 진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막힌다 그러면 또 지루한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PNT는 일단 시장이 좋을 때, 혹은 2차전지가 좋을 때, 그때 양봉을 지금보다는 더 키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PNT라는 종목 자체가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죠. 주가가 일단 너무 많이 밀렸고,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물타기를 하거나 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자리를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PNT보다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차피 저항 라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막 물을 뭔가 팍 타가지고 극적으로 뭐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혹은 뭐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오고 이런 것들, 이거는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돼요. 지금 그 정도의 데이터를 PNT는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다 같이 안 좋으면은 이런 코멘트를 안 드려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하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종목들. 이게 반도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잘 가는 반도체가 있고 못 가는 반도체가 있고요. 2차전지 안에서도 반등이 빨리 나오는 그 2차전지 종목이 있고, 또 최근에 뭐 전고체 같은 애들은 또 엄청 강세가 나와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종목에 내가 집착을 한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기회비용도 다 날리는 거고, 지금은 빠르게, 아,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강하다 라는 것만 내가 좀 받아들이면은 수익 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시장이 그냥 빨간 맛이에요. 불장이고, 뭐 PNT도 오늘 양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가 왜 PNT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멘트를 안 드리는지는 명확하게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주된 내용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신규 매수로도 저는 PNT가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못해도 이 정도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고, 그때 이제 뭐 양극재 애들이나 혹은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네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반등이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나오는 게 시장에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지금 PNT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내 종목은 못 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그렇게 매력적인 매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 되게, 아, 막, 분한, 약간 그런 관점을 넣으시면은 다른 매매 못 합니다. 지금은 업종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거좀 버리시고, 누가 뭐라 해도 결국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반대에는 2차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의 반도체 아래에, 현대차, 기아, 뭐, 저PBR. 여러 개 있죠. 이게 다 지금 흐름들이, 그냥 낭창낭, 이게 낭낭해요. 잘 버텨요. 그 안에서 더 가는 놈들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이제 약간 좀 부러움 혹은 뭐 질투 그런 심리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만 좀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PNT에 힘줘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반등 나올 거 일단 우리가 좀 기다리고, 아직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PNT 남겨주시고 저희 무료 종목 매매 같이 하시면서 명절 때 나갔던 지출들 부지런히 회복해 나가시면은 그러기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죠. 예, 시장이 누가 봐도 빨간데 매매를 안 한다? 내가 들고 있는 거 반등 나오는 것만 기다린다? 예, 그거는 또 기회비용적인 굉장히 좀 낭비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 매매하기 좋으니까 공략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